What's good,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자, 오늘 제가 두 편의 리액션 비디오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올라갈 예정이에요. 하나는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고 하나는 네팔리 랩 리액션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이 두 건 모두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이 뜨거운 팬 리퀘스트 요청을 주셨어요.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근자히 요청받았던 건들 중에 이 두 편의 비디오가 가장 많은 리퀘스트 건을 기록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 비디오를 원래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의사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리퀘스트 요청이 너무나 많았어요. 더 래퍼2에서 또 한 명의 스타가 배출이 됐고 지금은 현재 소속사가 이제 YUPP로 들어갔죠. 바로 밀리입니다. 밀리. 야, 밀리의 리액션 비디오를 더 래퍼2 이후에 거의 뭐 1년 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 또 영상을 올리고 또 밀리 그분이 저한테 또 샤라웃도 해주고 약간의 또 커넥이 됐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후로 또 많은 시간이 지났죠. 요즘 이 밀리가 최근에 발표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바로 팝건이라는 비디오더라고요. 해석을 해보니까 Take a Break 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난리라면서요. 지금 뮤직비디오 올라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세로 보면 아마 천만 조회수를 찍는 거는 아마 거의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세로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리퀘스트를 정말 저한테 많이 주신 걸 보니까 이 노래가 날리긴 날린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제 예전 더 래퍼2 밀리 출연한 리액션 비디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비디오에도 요즘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어떻게 제 거를 보시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한국어로, 태국 분이신데 한국어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되면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긴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듀싱이 니노가 했고 사실 가사 해석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쉽진 않았어요. 근데 뮤직비디오를 제가 한번 보고 나니까 대충 뭔 내용인지 이해는 가요. 여자들 간의 약간의 그런 어떤 신경전? 약간의 경쟁?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가사여서 좀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뭐 자세한 얘기는 보면서 할게요. 밀리의 팝건 프로듀싱 니노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정말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밀리가 출연을 했을 때도 탤런트가 정말 많아 보였어. 약간 그 보세요, 제스처 있잖아요. 상대방을 약간 조롱하는 듯한 약간 제스처 있잖아. 약간 미국 여성 래퍼들 뭐 니키미나즈나 카리비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제스처 이런 거 있죠. 되게 해외의 힙합, 여성 힙합 아티스트들의 어떤 비디오나 음악들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를 많이 한 티가 나요. 보면 감각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비디오가 그녀가 단순히 어떤 래퍼로서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디바로서 보여줄 수 있는 탤런트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기싸움 같은 게 느껴지니까 보면서도 좀 재미있어. 야, 랩 배틀 하는 것 같아. 아, 조롱하는 거 장난 아니다. 지금 본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가사 해석을 보다가 유일하게 들어온 구절이 본촌이었어. 그 태국에 인기 있는 이제 한국 치킨 브랜드인 그 본촌 치킨, 그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작년에 제가 방콕 갔었을 때 본촌 치킨을 갔었어요.
원래 가려고 한게 아니라 그때 제가 아티스트들을 좀 만났잖아요. 일행들 중에 파파를 만난 거예요. 파파가 본촌 치킨에 있다고 그래서 본촌 치킨으로 갔어요. 그래서 파파랑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야, 방콕에서는 김치찌개를 먹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근데 맛있더라고요, 본촌 치킨. 예, 계속 보죠. 아, 너무 너무 조롱이 심한 거 아니야? 오, 약간 이런 그 바이브 아시죠? 니키 미나즈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 구사하는 거. 오, 잘하는데? 센스가 있어. 진짜 있어. 그리고 저는 여기 크레딧을 보니까 가사를 밀리가 직접 썼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뭐 가사는 기본적으로 래퍼는 쓸 줄 알아야 되지만 랩플로우나 디자인을 메이저 결과물 치고는 굉장히 감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을 많이 들어본 느낌이 있다니까. 근데 상대방 그 당하는 여자의 표정이 너무 귀엽다. 사실 태국 힙합 음악 들으면서 막 여자 래퍼들 힙합 음악을 듣는 게 그렇게 흔치가 않잖아요. 뭐 손에 꼽죠.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뭐 이제 사이어나이드나 메리캐시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여성 래퍼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여성 래퍼들이 어떻게 보면 남자 래퍼들보다 성공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는.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 래퍼들이 남성 래퍼들보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좋은 퍼포먼스로. 오우! 저거 학창시절에 한국에서도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장난 많이 치는데 태국도 똑같네요. 카리스마 있다. 카리스마 있어. 왜 나는 이 아티스트가 신인 같지 않아 보이지? 한 10년 이상 이 씬에 있던 아티스트가처럼 보여요. 그만큼 퍼포먼스가 그냥 뭐 자기 집 안방에 있는 것처럼 춤을 추는 것 같아. 그만큼 탤런트가 좋은 거예요, 이거. 그냥 안무를 같이 봐야 진짜 좋은 비디오다. 낙서해놨어. 아, 이게 그거구나. 이제 알겠다. 이게 뭐 약간 학생회장 선거 같은 걸로 서로의 그 후보 경쟁 약간 이런 건가 봐요. 보트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네, 밀리의 팝건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긴 아니에요. 취향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탤런트는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밀리가 더 래퍼 2 이후에 음악적인 커리어의 스타트를 잘 이렇게 이어나가는 래퍼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설레가 이제 오게닉 레이지 락스이고 이제 더 래퍼 2 이후에 무브먼트를 보면 지금 여기 밀리도 첫 스타트가 굉장히 좋고 네임 MT와 아웃다도 첫 스타트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소속사가 다 YPP잖아요.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포진된 회사입니다. 카리스마, 퍼포먼스, 뭐 래핑 뭐 이런 거 장난 아니에요. 그 강력한 어떤 기 같은 게 느껴져서 이게 딱 보면은 천상 아 이 사람은 아티스트가 아니면은 다른 진로가 없겠다고 생각되는 재능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밀리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비디오 보니까 더욱더 확신이 들었어. 저 더 래퍼 2 출연했을 때 그녀의 퍼포먼스가 기억이 나요. 끼가 엄청 많은 참가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녀의 탤런트가 막 화산 폭발하듯이 그냥 폭발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아, 대단합니다. 되게 열정적인 비디오 한 편을 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